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TVN 선다방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 방송에 출연한 유인나는 센스 있는 맞선 꿀팁과 연애 명언으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아직도 유인나가 남긴 연애 명언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는데요. 연애 박사 유인나가 말하는 현실 연애 명언 모음입니다.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날 웃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것이다. 남녀 사이 혼자만 연락하면 서운한 법이다. 내일 당장 만나도 50년도 못 사랑해준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없던 현명함도 생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연애를 해야 한다. 외로워서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 않아요. 바람은 안 필 사람은 안 피고 필 사람은 펴요. 만약 바람을 핀다면 결혼 전에 저런 면을 알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바로 헤어져라. 대화가 꼭 많아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공백도 대화의 일부가 된다. 내 마음을 바쳐 잘해줄 때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다음에 찾아오면 그건 이미 떠났을 때 찾아오는 거라 소용이 없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첫 번째다. 그게 안 된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소개팅 자리에서 비밀 얘기하면 가까워진다. 초면에 진짜 비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작은 비밀을 공유하면 유대감을 형성해라. 잘 맞는 상대가 낫다. 상대를 위해 나를 바꾸면 결국엔 내가 지치게 된다. 결국 바꾸다가 예전의 내 모습이 그리워지면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 이별하고 나서도 미련이 남고 괴롭다. 나를 생각할 거면 아예 밀당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는 게 이별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다. 커피도 마시다 커피가 맛있네요 하는 거랑 먹자마자 맛있다 하는 건 다르지 않나. 여자분에게도 보자마자 예쁘다고 하는 것보다 좀 보다가 그런데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더 심쿵할 수 있다. 보이는 외모나 매너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대할 때 나오는 솔직한 진심이다. 유인나 명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자세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언제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